회오리 원픽 원킬. 엄청 맛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무료예요. 여기 앞에서 찍지도 못하네. 진짜. 가자. 오프닝도 못 찍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자 일단. 아, 안녕하십니까, 황사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사입니다. 아,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저희가 좀 조용히 오프닝을 찍습니다. 저희가 2시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8시 반이에요. 바로 또 1시간 반을 또 가야 됩니다. 이 버스를 놓치면 또 두 번 갈아타는 걸 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즉시 뛰어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안 가네요. 안 가. 오픈 찍고 와도 될 것 같았어. 1시간 반 뒤에 봬요. 아라빈? 또 자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남창 네. 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우리를 반겨주네요. 왜요? 저거 벚꽃 좀 봐봐요. 야, 벚꽃 미쳤다. 벚꽃이 우리를 반겨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아무튼 저희가 어디로 갈 거죠, 김선님? 오늘 갈 곳은 울산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5일장이에요. 딱 마침 저희 오는 날이 남창 옹기종기 시장 5일장이더라고요. 옹기종기 시장. 그래서 또 5일장도 와야지. 와, 이거 봐, 카드 하니. 이거 뭐야? 돼지 꼬리. 족발이랑. 어머, 가글피 좀 봐. 깜짝 놀랐네. 꽤 큰데? 엄청 크죠, 5일장. 저희가 새벽 4시에 일어났고, KTX 타고 또 버스 환승해서 도착하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57분입니다. 9시 57분. 뭐? 닭발. 해봐. 와, 분식. 튀김. 와우.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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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너 먹을 거 많네. 왜 이렇게 커요, 사람이? 뚝배기, 선지, 국밥. 여기 안에는 없나 보네. 이쪽에 앉을까? 이렇게? 봐봐, 선지 국밥이랑. 나는 따로 국밥. 따로 국밥? 선지하고 내장 섞여있는데. 예, 네. 따로 국밥. 선지 국밥 하나랑 따로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소주 하나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주세요. 사장님, 저 좋은 데이나 대선 있어요? 네네. 여기, 여기 술이 대선이죠? 아니요, 좋은 데이야. 아, 그럼 좋은 데이로 주세요. 좋은 데이로 먹을게요. 기본처럼 깍두기 나오고, 김치, 열무김치, 깻잎장아찌 이렇게 나옵니다. 마늘 듬뿍 가득. 와, 여기 되게 맛집 스멜인데? 장난이죠. 김연사는 선지국밥이고, 황사빠는 내장국밥, 선지하고 내장 섞인 건데 내장이 얼마나 들었나 볼게요. 오, 많이 들었네요. 많이 들었다. 양도 들었고, 굿. 회오리 원픽 원킬.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웨이팅 심한 곳이라 지금 아침 시간이라 그렇지 운이 좋았어. 바로 운이 좋았어. 먹고 그래, 여기는 갑시다. 거의 못 먹는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웨이팅 엄청 심해요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후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비?
맑지가 않네? 밑에 섞었어 다? 약간 맑은 느낌이에요. 이게 속이 편안할 것 같은 느낌. 황사파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 그렇죠. 맑다. 자갈치 생으로 먹었을 때는 되게 진했잖아요. 그렇죠. 매콤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맑은 느낌이네. 속이 편안할 것 같아. 맛있다. 튀길게 조심해야 되겠다. 치마 좀 달라갈까? 치마 있어. 오늘 또 울산 온다고 또 화사하게 또 봄 컨셉으로 입고 하면 또 튀면 안 되니까. 아우 지금 4시부터 공복이라. 맛있는데? 먹읍시다. 아우 콩나물 많이 있어서 지금 되게 개운하고 해장하는 것 같은 느낌. 선지 맛있어. 냄새 안 나고 너무 맛있다. 이제는 선지. 평소에는 거의 선지를 안 먹었는데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요. 아우 자갈치 시장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선지 꿈이 됐어요. 김치를 세 가지 먹는 거. 깔끔하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약간 집밥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간 안 쓰고 조미료 같은 거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김치도 간 안 쓰. 아 여기 진짜 김치 당근 한 번. 아 고생했다 우리 오늘 울산 오느냐고. 깻잎에 또 이렇게 밥 싸 먹고 먹으면 기가 막히지. 깻잎도 하나도 안 뜨거워 진짜. 맛있네. 깻잎 맛있다. 국물 신기하네요. 싱싱한 것 같은데? 계속 들어가.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먹어도 속이 편안한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이 와. 아니 보통 슴슴하면 좀 맛이 간이 안 돼서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는 간이 없지가 않아. 슴슴한데 땡기는 맛들이 있어요. 끝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거 있지. 약간 밑반찬이 잘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래. 아 깻잎 진짜 맛있네. 아 여기가 여기 남창역이 있거든요? 국내선이래요, 국내선. 부산에서도 그걸 타고 여기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워, 부산이랑. 여기 바로 앞에, 5일전 앞에 남창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 돌아다니다 보면 좀 덥겠어. 그럼. 좀 흐려가지고 진짜 짜였는데 낮에는 조금 더울 것 같아. 흐려도 그렇죠. 이미 다 젖었어. 또? 아침에 또? 막잔이네? 정확히 남느냐 그걸? 아 그래야지. 아쉬워? 더 주고 싶어? 자 여러분들 막장 갑니다. 빠르게. 어? 얘는 맛있다. 마지막 겠네. 자 여러분들 너무 배가 고파서 20분 만에 그냥 후딱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깔끔하게. 1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차는 바로 시장에 5일장 안으로 들어갈게요. 5일장으로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빌이. 나 이거 벗을래. 도저히 못 입어. 이거만 벗어도 개 쉬워. 뭘 자꾸 벗으려고 그래 여기서. 뭔 소리야 자꾸. 착착해. 그렇게 좋아 내가? 뭐라는 거야 뭐가 좋아. 에휴 우리 김여사 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입맛에 맛있었어요? 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속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누구야? 앵두나무 봐봐. 너 앵두나무 본 적 있어? 아니. 나는 시골에 할머니네 앵두나무 있었거든. 대박, 나오자마자 앵두나무가. 앵두. 그 포도도 있고, 그렇지? 확실히 시장이나 막 저 뻥튀기가 엄청 많다, 여기는. 그러니까. 원래 시장 가면 한 곳밖에 없잖아, 거의. 뻥튀기. 여기는 뻥 튀기는 게 저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고. 여기가 원래 줄이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되게 맛있는데? 그렇대. 줄이 엄청 많은데. 감사합니다. 딱 그는 따니까. 와. 아, 뜨거. 뜨겁다니까 바로. 난 설탕을 안 먹었어 아직. 와. 11시 7분인데 사람 엄청 많아졌어 지금. 여기는 국수만 파는 데 같아. 식사. 이게 뭐예요 사장님? 향림파전? 정구지. 정구지 지짐. 사장님 여기 막걸리도 파나요? 네네. 아 저기 안에서 먹어야겠다. 네. 와 이거 맛있겠다. 저희는 이렇게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정구지 지짐 하나랑 네. 손만두도 돼요? 저거 당근 손만두? 네, 네, 네. 네, 그것도 하나 해주시고 막걸리 하나 주세요. 네. 13,000원 선물 받으세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만든 명주생 막걸리. 짠! 어 여기서 이거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지 않아요? 응. 원래 종이컵을 먹을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어? 시켰어 내가. 비빔 만두 시켰어? 만두. 그래.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구지. 당면 만두. 자, 받으시. 와, 때깔이 미쳤다. 자, 갑시다. 마라피리, 뽕. 엄청 맛있다. 아우, 시원하다. 와, 또 천안이랑은 또 다른 맛이다. 이게 뭐야? 여기는 참맛이 되게 달다. 정구지가 이게 부추잖아, 부추. 부추 부침개인데 오징어도 들어있어요. 와.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나는 부추전에 오징어 들어간 건 또 처음 본 것 같아. 시장에서. 짠. 안녕하세요. 아우. 이거 먹어봐야겠다. 아니 여기 오니까 또 특이하게 당면 손만두가 있더라고요. 사무실에서 먹었던 그 삼각 만두 있었잖아요. 우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딱 찍어서. 산뜻해. 응? 담백한데 그냥? 안에가 퍽퍽 터지면서. 삼각 만두가 안에 정말 당면밖에 안 들어가지고 되게 좀 희한한 맛이었는데. 이건 두툼해. 그러니까 두툼해. 이거 신기해 봐봐. 봐봐. 당면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삼각만두는 되게 조금 들어있거든, 당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들어있는데, 어, 이거 한번 먹어보자. 먹어봐. 네. 당면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씹는 맛이 좋아요. 그니까요. 맛은 납작만두랑 맛은 비슷한데? 그니까, 당면이 많이 들어있어. 폭신폭신하다. 그니까, 당면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아, 이재민 것 같아, 오일장은. 그쵸? 이렇게 오일장 그 먹거리에다가. 근데 막걸리도 많이 드시네. 주변 보면 다 이 막걸리로. 에탄올은 비슷하다, 6%. 마라피리? 어? 아우, 서문시장에서도 정구지전을 먹었잖아. 맞아요. 배추전이랑 부추전. 고춧가루 팍팍. 이런 거 처음 보죠, 진짜. 아니, 고추. 고추. 청양고추 팍팍.
오징어도 더 맛있어요. 어, 오징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쵸? 그때는 오징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봤다 그랬잖아. 전구지전에 오징어 넣는 날. 거기는 오징어 전이 따로 있었지. 고기 많이 들어가고 막 야채 많이 들어가는 만두들도 맛있긴 한데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한 것 같아요. 되게 그건 안 그래. 정말로 맛있다. 신기하네. 은근히 땡기는 맛, 그쵸? 근데 약간 경상도 스타일이 음식들이 그런가? 그치, 경상도는 간이 안 세지. 그러니까요. 이게 다녀본 바로 부산도 그랬고 대구도 그렇고 울산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싸가지고 갈까요? 어, 그럼 되겠다. 그치, 맥주랑 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난... 맥주 살 때 오징어 같은 거 사갖고. 그니까 그치. 포장하면 되겠다. 이거만 먹자. 어? 막자. 양이 적은가? 아니 똑같아. 우리가 속도가 빠른 거지. 750ml 똑같아요. 저희가 아쉽게도 당일치기잖아요. 늘 울산에 왔는데 뭐 한두 곳으로는 또 만족을 못하니까 세 곳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들 최대한 동선을 짧게 짠다고 짰는데도 이동 시간만 3, 4시간이에요. 맞아요. 전체 아까 울산 역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걸려요. 저녁 차 6시 20분 차로 해놓긴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일정을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급함과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시간 닿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멋지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라끼니? 어? 네, 다 먹었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고래오리 같고 신기하다. 뭐 독립운동하는 뭐 행사가 있나 봐요. 715번, 405번. 또 버스 타고 간절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곳. 여기서까지 왔으니까 바다를 보고 가야죠. 그렇죠. 여기서 30분 제일 가까워. 맞아요. 30분. 30분이 제일 가까워. 버스가 33분은 기다려야 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시 타기로 했습니다. 가는데 30분 걸리는데 기다리는데 33분 걸리는데 그러면 총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안녕하세요. 자, 10만 대기 해주세요. 갑니다. 바로 삐리.